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진이 생각보다 기대 이하로 나와가지고 약간 의기소침해졌어요. 오늘 약간 싱숭생숭해지는 날입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쉬운 게 하나도 없고 내일도 친구를 만나서 촬영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오늘 거 거의 못 올릴 것 같아서 재촬영을 하던지 어쨌든 토요일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 겸 실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브이로그 촬영할 시간이 정말 없어져가지고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일 시작하면은 편집도 할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11시 16분. 오늘은 어제 편집도 다 해놓고 해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만나요. 저의 고민만 너무 주저리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일어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며칠 준비를 하고 이거 먹으려고요. 왜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갈 건데 뒤에 너무 더럽다. 방 청소를 안 했어요. 날씨 엄청 좋아 보이는데? 그 앞머리가 요래요. 내일 했는데 지금 이걸 자를 것인가 길 것인가 혼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래요. 사실 그런 걸 모르고 산 지가 이제 좀 돼가지고 여러분 저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은 아주 편한 이런 셔츠 원피스를 입고 나가서 촬영을 하고 올 겁니다. 고데기 오늘 왼쪽보다 오른쪽이 잘 됐는데 잘 됐죠? 이 정도면 잘 된 편 아니에요? 근데 이 뿌리를 세우는 법을 모르겠어요. 계속 연습을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진짜 어렵다. 차라리 내가 모델을 그냥 누구 진짜 맞는 말이었어? 조금만 뭐 하면 달라지나 조금씩 나만 하는 그 변화 있나? 여러분 저는 집에 왔어요. 오늘보다는 만족스러운 촬영을 했어요. 택배 뜯는 시간. 왜 문구류에 빠진 저는 버는 족족 문구류에 돈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핵이득인 게 이게 한 2만원어치 됐나? 2만원 좀 넘었던가? 제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5천원에 이거 샀어요. 스티커들이랑 펜? 네, 예쁜 스티커 모으는 거 너무 빠져가지고 와 진짜 귀여워. 오브젝트는 약간 비싼 느낌이었는데 텐바이텐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살 수 있었던 느낌? 이런 귀염귀염한 스티커들이랑 이런 류의 스티커가 다이어리 꾸밀 때 진짜 제일 유용하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것도 좋지만 귀여운 거는 한 장에 막 여러 개 붙일 수 없잖아요. 근데 저런 거는 여러 개 붙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의 스티커도 좀 샀고요. 그리고 이런 귀염귀염한 거 아보카도 너무 귀여워서 해봤는데 이거 한번 따라 그려보고 싶다. 너무 귀여워요. 조만간 제가 또 닭구 꾸미기 보여드릴게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상무지구에 나왔습니다. 집순이 도디가 아주 동해 반짝 서해 반짝이에요.
너무 바빠요. 피곤하고 너무 배고파요. 오늘은 타이 푸드. Actually, but I read that you clear to the flu, we can just heal, right? You don't even have to go to hospital. But one of the problems is Wuhan, I heard. This is a pen that is dry. I use a diary when it is too dry, it becomes too hard to use anymore. That is a problem for me. So, when I was working at the time, I used a dry pen and it was very good. And I think it is more dry than other black color pens. I like it too much. I like it more than thick. I like it more. 약간 틀리면 지울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워지는 펜으로 문구점 가서 사왔어요. 일기 다 썼으니까 스티커만 좀 대충 붙이고 이제 사야겠어요. 그래야겠지? 내가 찍은 거 보내줄게. 알았어. 이거 슬퍼. 맛있어? 그 아석이 있구나. 나 이렇게 크림 많은 게 좋아. 그리고 너무 넓어서 갈라기 힘들겠다. 맛있어. 주말에 왔는데 항상 많지 않아. 푸른 찬데 보고 이래서. 안녕하세요. 촬영 끝나고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나이스 타이밍으로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놀 거예요. 아니 클로저 좋은 느낌이냐? 수만 말했지. 괜찮아. 껍데기다 있고 또 우리 집은 안주가 무한리필이야. 통 닭발, 계란찜, 주먹밥. 요거는 쿠켓에서 산 새우장. 저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사왔어요. 고생했습니다. 닭발 먹어봐야지. 이거 다 빼주는 거구나. 이거 뼈를 어떻게 먹어요? 뼈 빼기 좀. 약간 살짝 매워. 매워? 근데 먹기 힘든 다음이야. 털을 안 발라주지 않냐? 먹기 어려운 것 같아. 한 개 먹는데 되게 어려워요. 잘된 거야. 그래 그렇게 믿을래. 아주 많은 슬픈들 중에 난 너.
바람을 이뤄내고 아파하게 사랑한 이유로. 제가 어제 치킨집을 갔는데 이 캔디맨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때 당시엔 또 무슨 노래인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래서 급하게 그 네이버 음악 찾기를 틀어가지고 찾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저녁부터 계속 캔디맨 노래를 계속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저와 동시대를 사셨던 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제가 지금 계속 노래를 듣고 있는 이유가 밖에서 지금 사랑의 불시착 그 뭐지? 본방을 보고 계시는데 스포를 안 당하려고 여기 보면은 지금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호르몬의 변화 시기도 오고 하니까 한꺼번에 또 이렇게 났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멍초 바르고 이렇게 긴장하고 내일 좀 자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와 있다는 거나 좀 진짜 오늘 내일은 푹 자고 싶다. 조금만 더 나에게만을 열어주기라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내일 얼마나 가라앉아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너를 조금만 더 나에게 맘을 열어주기. 따따따따따따따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설거지를 하고 왔는데 손이 아주 쭈글쭈글해졌어요. 아 이 파우치 이게 뜯어져 버려가지고. 어디있니? 오랜만에 쉬는 날입니다. 촬영도 없고 사실 해야 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쉬고 저녁에 하든지 아니면 내일 하든지. 아 손이 왜 이러지? 오늘은 기생충을 볼까 하거든요. 하도 영화관에서 개봉했을 때도 저는 안 봤었는데 요즘에 하도 이제 난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사실 겁도 많아서 무섭다는 그런 후기도 많아서 계속 안 봤었거든요. 남자친구랑 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대낮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가서 기생충을 보고 올까 합니다. 그러면 우선 대충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아 맞다 여러분, 저 어제 피부 보여드린다고 했죠? 짠! 어제 여기 울긋불긋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은 스킨만 뿌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죠. 울긋불긋해진 것도 사라지고. 출발! 제가 먹으려고 사놨던 이거 하나 가져가서 같이 먹으려고요. 푸켓에서 산 거예요. 눈이 와요. 대박사건. 집에서는 매콤 먹어보고 여기서는 이거 먹어볼게요. 3분 돌리면 된대요. 맛있다. 육즙 대박. 수영이. 응. 응? 뭐지? 휴지 어딨어? 응? 휴지. 내 거 로그인이 안 돼. 이게 생각보다 엄청 육즙이 가득한 느낌은 아닌데 맛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육즙 가득이라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했었거든요. 아 이게 터져서 그런가? 기생충 영어 자막이 없어서 계속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러 나가는 날인데 눈이 올겨울에 눈이 한 번을 제대로 안 오더니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럼도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들을 차에 실는 게 약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금씩 옮기려고 합니다. 한 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저 눈을 차 산 이후로 이렇게 치워본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와우. 아, 가시려. 부모 촬영하러 가는 거 맞아? 아니, 크록스를 신고 나왔는데 발이 너무 시렸네. 나와주세요, 다들. 와. 마트에서 사왔더니 감자탕 볶음밥이거든요? 진짜 감자탕 먹고 먹은 볶음밥 맛이에요. 너무 신기해. 밖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눈난리가 났어요. 눈난리가. 저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시내 가는데 캐나다에서 운전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진짜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눈보라가 치는데 앞에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차도 안 보여요. 어디 재난영화 찍고 온 줄 알았어요. 감자탕 다 먹고 밥 볶아먹는 똑같아요, 맛. 그리고 좀 누르게 하면은 그 누른 밥 똑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땡큐해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들려고 갔는데 지하주차장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집 앞에 됐어요. 이거 쿠케 거 만두인데 매운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감자탕 볶음밥 진짜. 제가 아침에 진짜 와 내가 미쳤구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날씨가 너무 험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퇴근 시간 겹치고 눈이 오고 또 어두워지면 완전 해릴 것 같은 거예요. 저 진짜 너무 자신이 없어서 우선 집으로 와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 시작했는데 왜냐면 어제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피곤해서 일찍 하고 밤에는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밤에 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먹어야지. 어제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일하다가 점심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2시 반 넘었는데 첫 주문이 들어오고 상품도 더 놓고 이러다가 점심 시간을 놓쳤어요. 아, 3시에 가는구나. 뭐라도 먹어야지. 배고프다. 여기 새우 꼬리 없네. 이거는 꼬리를 뜯어야 돼요. 꼬리 이거 친구 집에서 그 뭐라 해야 되지? 닭발 먹을 때 나오는 그런 만들어진 그 주먹밥? 단무지도 들어있고 거기다 먹었을 때 진짜 제일 맛있었고 한 마리만 더. 아, 몇 마리 안 남았어. 아까워 죽겠네.
그리고 이게 장이 안 짜가지고 두른 다음에 김. 김을 김이 없으면 약간 심심해.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덮밥이라고 했는데 약간 비빔밥 됐어. 새우장 비빔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비비면은 맛있어져요, 여러분. 이거 푸켓 되게 호불호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 여기서 만두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먹어본 결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되게. 오늘도 아이스크림 하나 올걸요? 아이스크림 그때 같이 샀는데 얘가 안 와가지고 그거는 이따 먹어야겠다. 이렇게 김이랑 새우랑 같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김이 필수야. 그리고 새우가 진짜 좀 통통해요. 크기도 크고. 배고프니까 더 맛있다. 이거 먹고는 다이어리도 쓰고 중요한 건 자막을 달아야 돼. 딱 맞춰서 아이스크림 왔어요. 이렇게 저 이런 아이스크림 처음 봐요. 스니커즈 아이스크림. 외국에서 파는 거래요. 나만 처음 봤나? 그리고 트윅스. 그리고 M&M's. 대박이죠.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 저는 제 취향은 트윅스? 아마 요거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트윅스. 그 트윅스 안에 찐덕찐덕 그거 있잖아요, 카라멜? 그거랑 같이 씹히는데 그게 없는 부분은 그냥 아이스크림인데 그 있는 부분이 너무 맛있는데? 뭐 씹히는 것도 있고. M&M's는 그 초콜릿 들어있나? 어차피 이거 다 내 건데. 제가 한번 골고루 맛을 보고. 스니커즈. 뭔가 상상 외다. 저는 초코 아이스크림일 줄 알았어요. 스니커즈. 이거는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송송 박혀있는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런 맛이에요.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런 건 아니네. 어? 아니,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초콜릿 같은데? M&M's 초콜릿 들어있어요. 한 번 정도 먹어볼 맛?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면 M&M's. 끝. 여러분, 저는 곧 얘기하는 중인데 여기는 했고 여기는 안 했어요. 차이가 나나요?
근데 생리 시작하려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첫 촬영할 때 입을 옷을 입고 슬슬 나가보려고 합니다. 물장 컬러스나 카페 사장님께서, 아 진짜? 카페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거 리틀 포레스트에 나왔잖아. 진짜? 그거 맞지 근데? 응. 응. 그거 만들어보자. 어떡해. 너무 감사하다. 맛있어. 먹어봐. 아. 어, 봐봐, 계란 좀 봐. 맛있어.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약간 공간 분리가 안 돼가지고 거의 24시간 일을 하는 느낌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좀 공간 분리 겸 또 이제 옷 택배 싸고 이럴 때 집에 공간이 없거든요. 그럴만한 지금은 뭐 물량 많이 나가는 거 아니니까 대충 하는데 좀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공간 넓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 PC방 의자를 꺼내던지 아니면 더 좋은 걸 사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허리도 생리통 때문에 허리 아픈데 의자 때문에 더 아파가지고 마사지 체어 좀 하고 그러고 자야겠어요. 네, 만나요. 안녕. 점심시간. 오늘은 후라이에 김치찌개. 오늘은 진짜 완벽한 저의 점심 식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치찌개랑 김이랑 후라이. 밥도둑이다. 잘 먹겠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의 그 영화. 전 남자친구들 좋아하는 거. Thank you.